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저는 자꾸 이명이 들리고요. 다리에 쥐가 자꾸 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종합병원이시네요. 네.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불안 증후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다리가 떨리고 또 하나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죠. 다리에 경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탈수 현상이 있을 때 경련이 잘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은 현재까지 원인을 잘 모를 뿐더러 또한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으로만 생각을 하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귀로 가는 혈액순환은 귀로 가는 혈관이 담당을 하겠죠. 근데 이 안쪽, 몸 안쪽에 있는 혈관은 내 맘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바깥쪽에 있는 혈관은 내가 얼마든지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할 때 가르쳐줬던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명이 호전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10번까지 있습니다. 1번 귓볼을 잡으세요. 귓볼을 잡으시고 100번씩 당기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10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네, 100번. 네, 100번 네. 당기셨죠? 두 번째, 이쪽 귓가 이제 바깥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네. 3번 위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그럼 세 가지 벌써 했죠. 네 번째로는 귀를 위아래로 접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잡고 당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다섯 번째는 잡은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이제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그럼 벌써 6가지 했죠? 네. 자, 위아래로 접었으니까 이번에는 뒤에서 앞으로 접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네.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번 문질러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벌써 7가지 했죠. 이제 8번은 귓구멍 덮개. 귓구멍 덮개를 눌러주는 겁니다. 10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귓구멍에 넣습니다. 귓구멍에다 넣고 100번을 문질러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자, 그럼 9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은 진짜 혈관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귀로 가는 혈액순환, 이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은 귀 앞과 귀 뒤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해 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하로 문질러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번. 선생님 귀가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자기가 이 이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5번. 네.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잠잘 때 각각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네.